다빈치 리졸브 34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블러하고요, 블러 팔레트하고, 그리고 컬러 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블러는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블러 옵션, 그리고 샤픈. 자, 블러의 반대 개념이죠. 샤픈 옵션. 그리고, 자, 미스트라는 것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미스트는, 자, 프로미스트 룩을 얘기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글로우 같이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화면이 소프트하게 만들어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각각 옵션은요. 자, 레디우스라는 옵션이 있고요. 레디우스가 바로 어마운트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디우스 양을 올리거나 낮추는 거에 따라서 블러하고 샤픈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HV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호리젠탈하고 버티컬, 그러니까 가로하고 세로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샤픈이 활성화되면 스케일링까지 같이 이렇게 옵션이 활성화되는데, 스케일링은 레디우스하고 약간 이렇게 다른 개념의 이렇게 전체적인 스케일, 샤프를 줬을 때 전체적인 스케일링을 컨트롤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샤프니 옵션이 활성화되면 커링 소프트니스하고 레벨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커링 소프트니스하고 레벨에 대해서 이렇게 미드톤이라든가 아니면 엣지 디테일, 컨트라스트 같은 것이 약간 조절이 돼요. 그리고 미스트 효과가 되면은 믹스 효과가 이렇게 컨트롤되는데, 믹스를 통해서 미스트의 이렇게 어마운트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블러를 컨트롤할 때요, 컬러 스페이스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테크닉적인 팁으로 RGB를 YUV로 조절, 컨트롤, 컬러 스페이스 바꾼 다음에 Y 채널이나 아니면 크로마 채널, 그러니까 루마 채널, 크로마 채널 분리해서 블러나 샤프니스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이블 채널 1, 2, 3 옵션을 통해서요,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YUV라고 상태에서는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돼요? 루미너스가 되고, UV가 바로 크로마 디퍼런스죠. 그리고 HSL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바로 휴가 되고요, 색상. S가 두 번째 채널이 Saturation S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채널이 Luminous가 돼요. 그렇게 각각 채널들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데, 그런 조절 기능을 공부할 겁니다. 자, 블러 기능을 통해서 파워 윈도우하고 결합하면요, Depth of Field 효과를 흉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트래킹 같은 기술하고 결합해서 얼굴에,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했을 때 얼굴을 이렇게 가릴 수 있죠. 페이스 블러라든가 페이스 샤픈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공부했었는데요, 컬러 매치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컬러 매치 시간에 보면 미드톤 디테일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플러스 100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옵션을 통해서 약간 블러 효과보다는 약간 글로우 효과에 좀 가까운데, 미스트하고는 좀 다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새로운 버전 만드는 거 공부해서 서로 비교하는 거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파일을 통해서 실제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파일입니다. 자, 먼저, 자, 네 번째 팔레트에 가시면요. 자, 블러 옵션이 있고요. 자, 옵션이 세개 있어요. 블러, 샤픈, 미스트. 첫 번째 블러 옵션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클릭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프라이머리 룩이 좀 제대로 안 잡혀져 있네요. 자, 일단 뭐, 지금은, 자, 여기 블러 팔레트를 할 거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룩은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 클립만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 블러에 보시면요, 레디우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레디우스를 위로 올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블러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레디우스를 하단으로 내리면요, 샤플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리셋 누르면 리셋이 되고요. 링크를 통해서 레드 채널만 올릴 수 있고요. 자, 레드 채널만 블러, 자, 이렇게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블루 채널만 이렇게 올릴 수 있고, 각각 채널들은 따로따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화면상의 인터페이스 상에서요, 올리는 게 다가 아니고요, 쭉 올린 다음에 계속 올리잖아요? 그럼 계속 블루가 들어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블루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하단으로, 자, 낮추시는 거는 이렇게 0까지밖에 안 낮아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블루를 계속 무한대로 넣을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HV 레이쇼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제가 블러를 이렇게 줬어요. 블러를 줬는데, 자, 현재, 자, 요렇게 올리면요, 가로 방향으로 블러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1이 끝이에요. 요렇게 내리면요, 블러가 세로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블러를 올린 다음에, 자, 요렇게 올리시면요, 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블러가 들어가서 저희가 패닝샷 같은 효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패닝샷 같은 효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자, 프라이머리 누구 잡았다고 치고요. 두 번째에, 자, 파워 윈도우를 하나 그려줍니다. 자, 커브 파워 윈도우 그려서, 자, 클릭 드래그, 클릭, 자, Alt F 눌러서, Enhance View, 꺼주고요. 자,
자, 클릭, 클릭, 클릭 드래그 해서 자동차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요. 자, 일단 러프하게 그릴게요. 지금은, 자, 클릭, 자, 클릭 드래그, 자, 해서, 자, 이렇게 자동차 하나 잡아주고요. 자, 모디파이 이렇게 다 그리신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모디파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모디파이 하고, 얘가 지금 정확하게 하려면 트래킹이 돼야겠죠. 근데 지금 뭐 어차피 중요한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트래킹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잡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버트 해서, 자, 효과가 여기 바깥에만 적용돼야 되니까 인버트 적용하고요. 자, 블러 팔레트 가겠습니다. 블러 팔레트 간 다음에 블러를 주시는 거예요. 자, 블러를 주고, 그리고 어떻게 가로방향 블러를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얘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속도감을 이렇게 줄수 있습니다. 경계면이 있으니까 경계면 같은 경우는 자, 인사이드 소프트니스하고 아웃사이드 소프트니스를 적당히 주면 경계면들이 자, 요렇게 자, 사라지겠죠? 아웃사이드 소프트니스 인사이드. 자, 이렇게 해서 경계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D 눌러서 비포 애프터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속도감 있는 페니션 효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호리젠탈 버티컬 HV 레이셔를 가지고 조절을 한 거고요. 자, 블러의 특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는 샤픈 한번 알아볼까요? 샤픈. 자, 이미지 하나 가져오고요. 자, 프라이머리 룩 한번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자, 노드 하나 더 연결해서요, 샤픈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샤픈 옵션을 키면요, 자, 레디우스 호리젠탈 버티컬 레이셔, HV 레이셔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일링이라는 옵션이 하나 생기고요, 하단에 커링 서프티니스하고, 자, 레벨이라는 옵션이 생깁니다. 자, 얼굴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플러스로, 자, 가져오고요. 컨트롤 플러스 확대하고, 그리고, 자,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패닝했습니다. 자, 상단으로 올리면은 블러라고 했죠? 자, 하단으로 낮추시면요, 샤픈이 들어갑니다. 샤픈은요, 사실, 자, 블러 탭에서도 하단으로 낮추시면 샤픈이 들어가는 거예요. 샤픈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샤픈이 들어가는데, 이때, 자, 이때, 샤픈 옵션에 가면은, 스케일링하고, 커링 서프티니스 레벨이 같이 활성화되는 거죠? 스케일링 올리면은, 자, 스케일링이 더 생기는 거고, 낮추시면은, 자, 이렇게, 스케일링이 더 이렇게 생기지 않는데, 스케일링이 제로면요, 얘는 전혀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자, 이네이블, 디스에이블 효과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스케일링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은 0.25예요. 0.25. 0.25 상태고요. 이때 저희가, 자, 효과를 이렇게 많이 준 상태에서 레벨을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엣지의 하이라이트 디테일이 조절됩니다.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에,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레벨을 올리고 낮추는 거에 따라서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자, 뭉쳐서 이렇게 조절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조절되고요. 커링 서프티니스 통해서 어떻게 조절되냐면요. 자, 하이라이트 적당히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자, 커링 서프티니스를 이렇게 조절하면은 다시 얘가 이렇게 믹스 값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저희가 샤프니스를 조절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샤프는 이렇게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리셋 하고요. 더블 클릭 리셋 하고, 그래서 적당히 샤프를 주는데, 제가, 자, 전체 리셋 한 상태에서, 자, 현재 요게 원본 이미지예요. 그래서 얼굴 부분만 이렇게 샤프를 약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퀄리파이어 해야겠죠? 퀄리파이어에서 얼굴 부분만 잡습니다. 컨트롤 H, 시프트 H 눌러서 자, 얼굴 부분 잡고요. 컬러 레인지 플러스해서 추가해 주고요. 여기 어두운 영역이죠. 어두운 영역이어서 자, 로우 쪽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 로우 쪽 올려주고 세츄레이션 자. 추가해주고요. 자, 추가해준 다음에 적당히 추가해주고요. 소프트니스로 약간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자, 퀄리파이어 사이즈 줄여서 잡아주는 거죠. 로테이트 돌려주시고요. 소프트니스 사이즈. 자, 적당히 영역 잡았으면은 이 영역을 어떻게 해요? 트래킹 하시면 되겠죠. 트래킹. 자, 일단 줌 로테이트 하지 말고요. 펜 틸트만 트래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따라가도록 트래킹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영역을 약간 자, 샤프니스를 줄수 있고 자, 블러를 줄 수도 있겠고요. 블러를 줄수 있는데 블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상태로 블러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 모자이크 처리한다면은 퀄리파이어를 리셋한 상태에서 블러를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동그랗게 처리될 테니까. 그리고 샤픈을 준다면은 자, 말 그대로 여기 얼굴에만 약간 샤픈 줘서 여기만 살짝 선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명하게 만들어 주고 커링 소프트니스를 통해서 자, 디테일들을 이렇게 약간씩 조절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샤픈. 만약에 샤픈을 이렇게 많이 줬다면 레벨이라든가 커링 소프트니스로 얘네들을 이렇게 조절하는 게 가능하겠죠. 지금 좀 약간 극대화하게 줬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주진 않고 아주 미세하게 줄 겁니다. 눈이라든가 이렇게 뭐 형태가 조절이 되는 부분에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가능하고요. 세 번째 시간은 저희가 자, 미스트라는 거 공부할 건데요. 미스트. 자, 어디서 공부할까요? 미스트. 시프트 Z. 자, 여기서 한번 공부해 보죠. 시프트 Z. 자, 누르고, 자,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펜드 클립 하면 되는데요. 그냥 일단, 자, 마지막 노드 선택한 다음에 추가하고요. 자, 미스트로 바꾸면요. 어떻게 활성화 되냐면, 믹스가 활성화가 돼요. 믹스. 믹스가 활성화 되고요. 미스트는 간단하게 효과를 보시려면 어떻게 조절하시면 되냐면요. 레디우스를 샤픈으로 제일 내리세요. 낮추세요. 낮춰주고, 그리고 어떻게? 믹스 값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이렇게. 미스트 효과가 들어갑니다. 미스트 효과가. 자,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미스트 효과가 들어가는데, 이때 스케일링 가지고 이렇게 낮춰주시면요. 미스트 효과가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요령이 있냐면요. 먼저, 퀄리파이어를 하시는데요. 어디만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밝게 빛나는 빛이 약간 뿌옇게 들어오는 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퀄리파이어 하는데, 그때, 루미너스 퀄리파이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로우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Shift-H 눌러서 하이라이트 활성화 해주시고요. 그래서 밝은 쪽의 빛만 이렇게 일단 찾아냅니다. 퀄리파이어 시켜서 찾아내요. 밝은 쪽에만 찾아내고 그리고 소프트니스, 로우 소프트니스 이렇게 주시는 거죠. 밝은 쪽에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영역이 선택이 된 거죠. 선택된 상태에서 밝은 쪽에 빛나는 빛만 미스트 효과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가 샤프니스가 이렇게 들어가죠? 샤프니스가 들어간 상태에서 믹스 제로, 믹스 100, 자 이렇게 샤프니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샤프니스가 들어간 상태에서 자, 믹스 값을 이렇게 낮춰주시면요, 자 미스트 효과가 이렇게 자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컨트롤 D 눌러서 비포 애프터 약간 확대해서 볼게요. 비포 애프터 식으로 이렇게 미스트 효과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스트 효과를 넣을 수 있고요. 화면에 전반적으로도 넣을 수 있겠죠. 자, 퀄리파이어 만약에 믹스 퀄리파이어 리셋한다면은 화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스트 효과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너무 많이 줬죠? 들어가는데 이렇게 미스트 효과하고 약간 좀 다른 개념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사실 저희가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얼굴 쪽 중심으로 한번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얼굴에만 미스트 효과를 약간 줘보도록 할게요. 자, 미스트. 자, 샤픈 주고, 믹스 값을 요렇게. 자, 낮춰서 이렇게 하면 미스트 효과가 요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항상 좀 자, 심한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약간만 늦춰주고, 주면은, 자, 얼굴을 요렇게, 자, 이렇게 미스트 효과를 주셔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자, 요렇게 하나 만들어 보고요. 약간만 더 확대할까요? 좀 티가 더 나게? 자, 일부러 티가 좀더 나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자,
자, 이런 식으로 자 제가 효과를 준 건데 이 이미지 자체가 지금 약간 디테일이 확 이렇게 있는 이미지는 아니어서요. 확대 좀 많이 한 거여서 이렇게 효과가 100% 적용되는 게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만약에 클로즈업 하시면은 좀더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버전을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자, 버전은요. 자, 단축키가 있는데 add 버전이 컨트롤 Y예요. 그리고 next 버전이 컨트롤 N인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Y 눌러요. 그러면은 새로운 버전 3가 만들어졌죠? 버전 3가 만들어지고 이때 얘는 자, 미스트 효과는 리셋시킵니다. 그러면은 지금 퀄리파이어만 지금 상태 퀄리파이어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죠? 이때 컬러 매치 탭에 가서 미드톤 디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드톤 디테일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샤픔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미드톤 디테일을 낮추시면은 얘가 바로 자, 블러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약간 형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컨트롤 N 누르면요. 자, 다음 넥스트 세피아 웜룩. 자, 비포가 컨트롤 자, 여기 보시면은 프리뷰어스 버전이 컨트롤 B 그리고 넥스트 버전이 컨트롤 N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B, 컨트롤 N 누르면 두 개가 이렇게 물론 뭐 양을 좀 많이 주고 조금 준 건데 조금 주고 막 그런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두 개의 효과가 이런 식으로 약간씩 그 느낌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느낌적인 효과를 잘 이렇게 확인하면서 조절을 해주시면요. 하나는 미스트가 들어간 거, 하나는 미드톤 디테일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똑같이, 자, 얘 같은 경우도요. Shift Z. 자, 전체에 지금 제가 미스트 효과가 들어간 거죠. 자, 더줄수 있는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미스트 효과를 주고, 믹스 값으로 리셋. 한 다음에 자 믹스 값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미스트 효과를 하나 줬죠. 자 그래서 컨트롤 Y 누른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리셋하고 그리고 미드톤 디테일 효과를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미드톤 디테일 낮추고 그래서 B, N 보면요 이렇게 느낌이 틀려요. 자, 물론 뭐 양을 조절해서 비슷한 느낌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그두 가지를 자, 두 가지 특징을 잘 조율하셨어요. 조율하신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자, 필요한 효과를 찾으셔서 그 느낌을 찾으셔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두 개가 약간 틀리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약간 틀린 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자, 블러, 샤픈, 자, 프로미스트 자, 룩을 한번 이펙트 효과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자, 컬러 매치에서 미드톤 디테일 공부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뎁스 오브 필드 같은 효과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Shift Z 누르면은 엥 Shift Z가 컨트롤 바. 아, 네. 아, 이거 스테빌라이저가 지금 되어 있군요. 자, Shift 홈. 왜 이렇게 얘가 잘려 있죠? 트래킹 효과도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줌이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셋 자 시키고 자 Shift Z 눌러서 자 요렇게 되어져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요 포커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맞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여기에서 제가 자, 요 자동차만 포커스가 맞고, 뒤에 배경을 날리는 뎁스 오브 필드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러 가지고 파워 윈도우 두 가지만 조합하면요,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개념만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자, Shift Z, Alt S, 그리고, 자, Shift Z 눌러서, 자, 자동차 형태대로 로토스코핑 이렇게 파워 윈도우 그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자, 마스크 인버트 시키고요. 인버트 시키고 자 블러 효과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뎁스 오브 필드 효과 같은 효과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원하는 형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이때 자 컨트롤 D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자 저희가 버전을 커맨드 컨트롤 Y 눌러서 버전 만든 다음에 디폴트 버전. 기본적으로 디폴트 버전은 버전 1이 디폴트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프리뷰스 넥스트 버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버전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 동시에 볼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 스플릿 스크린을 활성화시켜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기본이 버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 버전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버전 1, 버전 2 이렇게 볼수 있고, 이때 Shift F 누르면은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볼수 있죠. 크게 볼수 있고, Ctrl F 누르시면요. 완전한 UI가 없는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을 한 다음에, 버전별로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어떤 게 효과가 더 좋을까? 같이 고민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 서로 비교할 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블러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옵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모션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하다가 컬러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안 해서요. 컬러 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까지 저희가 블러, 샤픈, 미스트 효과에 대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요, 컬러 스페이스를 같이 응용해서 조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얼로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이미지는요, 아리 알렉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아리 로우 이미지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노드에서 눌러주시면요, 뭐가 있냐면 컬러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RGB 컬러 스페이스 쓰는데, 하단에 보시면요, YUV, HSL, RAB 컬러 스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어요. RGB에서는 첫 번째 채널이 레드, 두 번째 채널이 그린, 세 번째 채널이 블루란 뜻인데, YUV로 컬러 스페이스를 변경을 하면요, 첫 번째 채널이 루마, Y가 되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크로마 디퍼런스, 레드 디퍼런스하고 블루 디퍼런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YUV로 하신 다음에요,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YUV로 컬러 스페이스가 변경됐다고, 자, 레이블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자, 블러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블러 효과에서, 자, 링크 갱을 끄고요. 자, 첫 번째 클립은 레드 채널이죠. 그래서 레드 채널을 조절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루마만 이렇게 채널이 변형이 돼요. 크로마가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샤프니스를 살짝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 어디만 루마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 한번 볼까요? 비포 애프터 그러면 이렇게 샤프니스가 증가한 것도 보실 수 있는데, 이때 루마만 변경을 한 겁니다. 자, 반대로 크로마만 변경하잖아요. 크로마 디퍼런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각각의 색들에 대한 블러만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린 스크린 푸티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DV나 아니면은, 자, 이렇게 그린 스크린인데, 얘는 지금 사사사 로우 푸티지인데, 사들도 컬러 샘플링이나 사하나하나 컬러 샘플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자, 엣지에 컬러 보관을 하기 위해서, 엣지가 잘 떨어지게, 엣지가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크로마 채널에 약간 블러를 주는 그런 기법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만들어주시면 되냐면요, 크로마 채널에만 블러를 주려면은, 컬러 스페이스를 YUV로 변형한 다음에, 자, 이렇게 크로마 쪽에만 이렇게 블러를 줘서 보관을 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러를 줬는데, 자, 컨트롤 D, 컨트롤 V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블러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합성 쪽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런 테크닉도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 조절할 때, 샤픈 조절할 때, 이렇게 자, 루마 채널에만 이렇게 샤픈을 주는 이런 방식도 하나 있습니다. 컬러 스페이스 조절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HSL 같은 경우도 H가 휴죠. S가 Saturation, 그리고 L이 뭐예요? 루미넌스예요. 자, 제가 노드를 하나 더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자, 제가 컬러 스페이스를 HSL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바로 왔어요. 슬라이드 바로 온 다음에, 제가 게인을 컨트롤 한번 해볼까요? 게인인데, 휴가 컨트롤 돼요. 레드를 건드리면. 자, 휴가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휴, 그리고 Saturation이 올라갔다가, 세츄레이션이 낮아집니다. 자, 지금 왜? 두 번째 채널이 세츄레이션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츄레이션 조절이 되고요. 세 번째, 루미넌스. 밝기가 조절되죠? 자, 그래서 HSL 컬러 스페이스 상태에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이때, 자, 루미넌스 채널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어떻게 줄수 있어요? 샤픈을 줄수 있는 거죠. 블러라든가. 샤픈 각각의 채널을 이렇게 분리해서 줄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네이블 채널하고 디세이블 채널이 있는데, 이때 제가 만약에 자, 세 번째 채널 루미너스 채널만 활성화시키고 싶으면요, 첫 번째 채널하고 두 번째 채널을 디세이블 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채널은 조절하면은 이네이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는데 두 번째 채널은 아무리 조절해도 안 움직여요. 왜? 이미 활성화가 안돼 있어서 디세이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채널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네이블 채널하고 디세이블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채널들을 이네이블 시키고 디세이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RGB 채널에서는 첫 번째 채널이 RGB지만 YUV로 가면은 루미너스하고 크로마 디퍼런스 채널도 되고요. HSL에서는 휴, 세츄레이션, 루미너스가 각각 채널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로 조정할 때 세츄레이션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HSL로 변경한 상태에서는 채도가 어떻게 조절이 돼요? 자, 채도가 자, 두 번째 채널에 채도가 조절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디퍼런스 그 이네이블 시켜야죠. 채도가 조절이 되고 그 채도에 뭐가 들어가요? 블러로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샤프니스라든가 블러라든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러 효과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적용되는 범위가 이렇게 틀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컬러 스페이스하고, 자, 그리고 각각 컬러들을 이네이블, 디세이블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블러를 줄 때, 그래서 Y 채널에만 이렇게 특별하게 블러를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컬러 스페이스를 통해서.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 모션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